청풍문화재단지에 왔습니다. 이곳은 충주댐이 생기면서 청풍 24개 마을이 물에 잠기게 돼서 뭐 문화재를 다 이곳에 옮겨 놓은 곳입니다. 여기가 정문 파령로입니다. 유물전시관, 수물전 역사관 쪽으로 갑니다. 와, 이것도 소 연자방아가 있네요. 제천 지곡리 고가입니다. 좀 특이하네요. 안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와, 특이한 형태의 고택이네요. 호산리 고가. 이곳은 기와집 호산리 고가입니다. 쐐기 실감계. 와, 도아리 고가입니다. 그대로 다 복원되어 있습니다. 제천 황성리 고가입니다. 반다지라고 하네요, 이걸. 신기한 거 맞네. 제천 유물 전시관입니다. 오인돌, 마제석검, 마제석촉. 와, 이런 제천 유물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토기, 손칼, 낫, 선사인들의 생활상입니다. 운동 거울. 와, 신기한 거 많습니다. 토기 잔. 화살촉, 월광사지, 일병, 유재합, 토기병, 풍청사기. 아, 여기가 수몰되기 전 모습입니다. 자양서사, 남산전투. 네,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선백자, 청동합, 수저도 있고, 명기, 분청사기, 대접. 마을입니다. 엄청 넓네요. 문화유적 분포. 이렇게 많이 수몰됐군요. 수몰역사관입니다. 아, 수몰민들의 마지막 야유회. 생업 현장, 겨울 풍경. 고향 마을의 정취, 장터 풍경, 방앗간 풍경, 추억의 나루터 풍경, 빨래터, 수몰 후 남한강. 그렇구나. 한병로, 금병원, 금남로, 웅천각, 금남로입니다. 파령로, 청풍향교, 고가, 황성리 고가, 금병헌, 수몰 지역 주민들의 애환. 갑니다. 흥물군입니다. 네. 문인석 있고요. 비석군. 고인돌 다섯 개가 있습니다. 한병로입니다, 이게. 청풍 관아에 딸린 건물. 수몰전 한병로. 네, 올라가진 못하게 돼 있네요. 와, 경치 좋습니다. 웅천각입니다. 그리고 관아. 야, 여기서.
강월루 쪽으로 올라갑니다. 하트 품은 소나무가 하트 모양 같죠? 네. 곧. 우와. 경치가 끝내주네요. 그래도 망월루까지 가야죠. 망월산성 갑니다. 연리지입니다. 분명히 두 그루인데 하나로 이렇게 붙어있네요. 가운데가 망월산성 망월루 다 왔습니다. 오, 하늘을 향한 희망 소나무입니다. 망월산성 외솔봉 성봉, 중봉, 작은 동산, 신선봉, 조가리봉, 망덕봉까지 다 보입니다. S라인 벚나무입니다. 망월루 다 왔습니다. 망월루에서의 전경입니다. 철쭉이 피면 예쁜 철쭉 터널입니다. 망월산성 내려갑니다. 청풍문화재 단지가 한눈에 보이네요. 대천향교인데 들어가지 못하네요. 금남로입니다. 관통석. 구멍이 뚫렸네요. 소나무도 예쁩니다. 관청의 정문인 금남로입니다. 남루 지나서 이제 나갑니다. 고뇌의 생강나무. 턱을 개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제천 물테리 석조 열의 입상입니다. 와, 꽤 큰데요? 통일신라 말기 불상입니다. 또 하트를 품은 소나무입니다. 감사합니다.